여러분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화도 나셨을 겁니다. 베트남 아내를 아이가 보는 앞에서 마구 폭행한 남편이 결국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반성을 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됐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나가다 만났죠. 그냥 언어가 다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니까 그것 때문에 감정이 잡힌 건 없는데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좀 복지 회사에서 그런 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도 혹시 때리셨을 거예요? 네, 아이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 없으실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오늘 이제 됐는데 저 아침을 베트남에 있을 때 영상통화도 해갖고 저 주민 면담도 하고 지인들한테 정말 하다 보면 여자친구 생긴 그 배우자인데 한국 오자마자 나는 한국만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막 하니까 오늘 통화는 갑자기 안 다 통화된 사람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베트남에 있을 때도 한국말 잘했고 여기 불법으로 체류돼 있을 때도 한국말 잘했습니다. 걔가 우는 애는 왜 때리신 거예요? 네, 지금 듣고 오셨는데 사실 반성을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중간에 복지회사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문맥 그리고 의미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복지회사라고 들려서 일단 자막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다른 남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히려 복지회사에서 이거 감안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 엿보이거든요. 저 남편이 보게 되면 네. 이제 외국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을 하다 보면 언어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언어도 안 되지만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그 가정환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도에 안 맞으면 폭행을 좀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는 되는데 어떻든 저 피의자는 피해자죠. 피해자는 네. 지금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떻든 저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그 외국인들이 사실 신고를 잘 못해요. 네. 그런 다른 업체 아니 다른 뭐 보호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해주지 모르지만은 본인이 신고하기 참 힘든 상황입니다. 언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남편이 처음에는 출석 안 했다가 나중에 출석을 했는데 사실상 그러다 보면은. 도주를 했으니까 경찰에 긴급체포를 한 거예요. 그럼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영장을 청구해서 실질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르면 오늘 저녁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성 경찰에서도 아내가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서 기자 우리가 영상을 다시 보면서 좀 사건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SNS에 공개된 영상이 파문을 이르면서 이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그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밤 전남 영양군의 한 주택 내부 모습이 찍힌 2분 33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이 문신을 한 남성이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여성의 뺨을 때립니다. 하지 마. 네, 여성이 머리를 감싼 채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남성의 폭력은 계속됩니다. 이 남성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여성에게 윽박을 지르며 폭행을 가한 남성의 정체는 한국인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트남 이주 여성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겁니다. 네. 사실 주말 사이에 많이 화제가 됐던 영상인데 제가 정말 그 영상을 볼 수가 없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는 폭행이 더 오래 있었고요. 근데 사실 지금 남편의 행동을 보면 맞을 만한 짓을 했다. 난 떳떳하다. 오히려 나의 감정을 감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체포되고 난 이후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보니까 네. 나오면 또 때릴 것 같아요. 또 때릴 것이다. 예, 또 때릴 네. 것 같습니다. 100%. 일부 한국 남성이지만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치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논리라면 본인이 베트남어를 못하면 가서 또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그 2분 33초 분량인데요. 네. 실제로는 맞았던 그 시간이 길이가 3시간이었다고. 3시간이요? 네, 3시간인데 네. 저 여성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 술을 마시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은 바로 폭행이 들어오니까 본인이 어디 가서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네. 얘기를 해봐야 잘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제 거기에다가 휴대전화를 설치를 해가지고 네.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눈을 부라리고 겁을 주고 또 심리적인 압박이라든가 네. 언어적인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아마 저 여성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 내에 잘 때도 다리를 갖다 쭉 뻗고 자지를 못했을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거는 아주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폭력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행해왔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이 만약 공개되지 않았다면 평생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때린 이유 더 황당한데요. 치킨을 사왔는데 음식을 만들었다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정말 이것 때문이었을까 믿기지 않아서 경찰에게 그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소주병으로 피해자분을 때리고 손으로 뺨도 때리시고 발로도 걷어차고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고 자꾸 말대꾸를 하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수상해로 현재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와 경미한 가정폭력이 아니고 굉장히 중한 범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야말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오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상습적이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폭행의 강도도 세고 폭행의 빈도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갈비뼈가 부러졌고 전치 4주에 지금 상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린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음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치킨을 네. 시키고 말이죠. 음식을 한다고 때리고 또 이제 한국말을 못한다고 때리고 그다음에 시골에서 뭐 감자를 좀 챙겨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네. 그거를 싸우지 않았다고 해서 뭐 차에서 또 때렸다고 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뭐 유리그릇을 그때 뭐 유리그릇을 때렸다고 네. 그러고요. 이번에도 때리는 날 사실은 소주를 두세 병 먹었답니다. 이날도 말이죠. 그래서 소주를 먹고도 때리고 뭐 소주병으로도 때렸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왜 때리는 건지를 좀 보면은 2015년에 같이 사귀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임신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혼을 안 하고 베트남으로 돌려보내 버렸습니다. 네. 그러고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혼자 베트남에서 키우다가 5월에 네. 이번 5월에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지난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서 원룸에서 지금 신접살림을 차려서 아기를 키우면서 사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 결혼 과정에서의 어떤 애정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네요.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상습폭행, 특수폭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의지할 데가 이 남편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사실 신고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결혼하게 되면은 네. 언어가 제일 큰 관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보통 제 생각인데 10건이 발생하면 한두 건 정도 겨우 신고가 되는데 그것도 본인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보호단체에서 신고를 해주거나 이것처럼 지인이 신고를 해주는데 이번에 지인은 영상 올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어떻든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살면서 힘들게 사는데 그 폭행을 당하고 그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좀 결혼한 남성들이 언어가 안 통하고 생활 습관이 틀리다 하더라도 조금 참고 이해해주고 사람을 감싸줘야지 언어가 안 틀린다, 뭐 살림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하게 되면은 끝이 없으니까 문제가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이주에서 가정폭력 실태를 보게 되면은 지금 가정폭력을 당했던 분들이 42.1%, 그러니까 10명이면 네. 4명 정도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이렇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더 놀란 부분은 아이 앞에서 저런 폭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저 당시에도 아이가 옆에서 울고 있었잖아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아내가 참지 못했던 이유도 이 아이 때문이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추정이 되는데요. 해당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무자비한 폭행은 두 살 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어린 아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립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들을 달래기는커녕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폭행했고 아이의 울음은 계속됐습니다. 사실 아이를 신경 썼다면 저렇게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경우에 밀어봐서 아이 역시 무방비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신체적인 폭력은 뭐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네. 볼 땐 적어도 저런 환경 속에서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서적인 학대다. 그리고 이 정서적인 학대에 관련된 이 후유증은 평생을 남아 가게 될 것 같고요. 네. 저게 이제 정말 우려하는 것이 저게 이제 폭력의 전수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어릴 때 아이들이 폭력을 보고 자라면 또 본인이 폭력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떤 심리적인 치유가 좀 필요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저런 어떤 행위를 하는 남성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소위 얘기해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책임감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양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울거나 귀찮으면은 짜증을 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 부인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앞에서 신체적인, 정서적인 폭력을 아무 그냥 끄리낌 없이 행하고요. 상습적이고 또 만약에 문제가 불거지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저거 일부이긴 하지만 한국인의 어떤 저런 부끄러운 면들이 저거 해외 토픽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정말 망신이죠. 나라 망신이고 하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정말 경고라고 생각하시고 국가에서 정말 저런 거를 근절시켜주기 바랍니다. 네. 걱정되는 게 사실 보복도 걱정스럽고요. 그렇죠. 이 아내를 누가 지켜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추방당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보호시설에서 2년까지 네. 시설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추방을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베트남 여성 같은 경우에 2년간 우리 국내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네. 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국적 말고요. 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F6 비자라 가지고 결혼 비자로 네.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2년 동안 있으면 이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혼을 했을 때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기책 사유가 아니면 네. 본인의 기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추방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네. 지금 이혼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애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네. 이혼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의 기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우리나라 사람과 지금 혼인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2년만 있으면 영주권은 취득이 가능하다. 아, 이렇게 그렇군요.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청원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남성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런 글도 올라왔고요. 지금 이게 뭐 베트남 현지에도 보도가 되면서 그야말로 나라 망신이 되고 있는데 사실 박항서 감독 때문에 한 베트남 분위기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살펴될 것 같아요. 네, 쌀딩크라고 소개되면서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정말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됐습니다. 베트남 여론도 들끓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이 홈페이지 메인 머리 기사로 해당 사건을 소개하고 영상도 실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해상 영상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이 베트남 누리꾼들은 너무 잔인하다. 베트남 사람을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 하면서 공분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반응도 있는. 이 베트남 여성을 무시한 처사다. 여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 이러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가정폭력을 넘어서 나라 망신까지 자초한 이 남성. 오늘 구속될지 그 여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